반갑습니다. 저는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예. 디벨로퍼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은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APEC 쪽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첫 번째 데브데이를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세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랑 그 다음 세션. 그러니까 이거 다음 세션은 닷넷 개발 관련한 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세션에서 얘기할 거는 스텝 펑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스텝 펑션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스텝 펑션은 뭐 설명을 막 많이 드릴 만하게 막 그렇게 장황한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텝 펑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언어 스펙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텝 펑션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엮어서 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셔야 되고요. 뭐 차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시고 나면은 보다 더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간만에 한국말로 이게 세션을 딜리버리 하려니까 이게 좀 약간 긴장이 되네요. 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서버리스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그 말이 사실은 좀 익숙하시죠, 이미. 하도 저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다 아시다시피 서버리스가 진짜 그 서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키텍처 뒤에 백단에는 분명히 서버나 컴퓨팅 프로세싱 하는 것들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거나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내용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큰 축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즈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즈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제 리딩한 회사가 아마존닷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또 서버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두 개가 같이 같은 레이어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레이어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개념의 아키텍처적 혹은 프로그램 개발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양쪽의 축을 이뤄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서버리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IDC가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큰 변화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리소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가상화를 한다든가, 이 가상화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 자체는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뭐 용량이든 뭐 위치든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컴퓨팅 리소스의 클라우드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각각의 단계별로는 사실은 굉장히 큰어좀어 말하자면 이제 빅 점프, 말하자면 여러분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아직도 이제 뭐 가상화를 적용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과거 가상화를 적용을 하면서 그 리소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DevOps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어떤 서버를 요구한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뭐몇 주에 걸리던 것이 지금은 뭐 이제 단추 하나로서 해결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를 우리가 이제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됐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도 결국은 스케일러빌리티나 아니면은 코스 다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결국은 내가 데이터 센터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자체 툴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데이터 센터를 오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데이터 내가 필요한 만큼만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냥 버려버려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체인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오토 스케일링을 걸고 HA 구성을 해야 되고 멀티 에이지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매니지 서비스를 저희 사용하면 자동화가 많이 되죠. RDS를 사용해서 멀티 에이지 옵션을 킨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아키텍처 잡을 때 저희가 늘 이제 뭐 멀티 에이지에다 걸쳐서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이지가 아웃되는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그죠? 예, 근데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실제로 카트리나인가요? 그 큰 태풍이 왔을 때 한쪽 에이지가 나갔어요. 다른 에이지는 안 나갔는데 우리 한국 고객분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했던 분들 중에는 그쪽에다 에이지 하나에다만 서비스를 설치하셔서 서비스를 하셨어요. 게임 쪽인데 미국에다가. 그런데 이제 한 달 이상 서비스를 닫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리전 전체가 나가는 일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국 그런 멀티에이지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서버라는 걸 띄워놓으면 결국 관리를 해야 되고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국은 서버리스로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서버리스에서 특히나 컴퓨팅 쪽에 이제 대응하는 서비스가 이제 저희가 람다죠. 람다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밑에 있는 내용 뭐 이렇게 내가 이제 결국은 리소스를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대해 시큐리티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리스폰서빌리티는 누구한테 오냐? 저희한테 오는 거죠. 저희가 AWS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해서 그 백엔드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너희가 완벽해? 그럼 너희가 정말 뭐 하나님처럼 완벽해? 당연히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이것만 하고 있는 이거에 특화된 엔지니어들이 이것만 하면서 이것만 설계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방어력과 오퍼레이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서비스들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부분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서비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람다를 사용했을 때 시큐리티 지능 측면에서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EC2 인스턴스를 띄워서 직접 관리하면 수많은 시큐리티 홀들이 존재하잖아요. OS 패치 업데이트 해야 되고 하드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람다를 사용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포트 자체가 없는데요. 어떻게 어택을 받겠어요. 뭐 누군가는 어택을 하겠죠. 수많은 해커들이 사실 AWS를 해킹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내부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어떤 엔지니어들을 시큐리티 엔지니어들도 또 저희가 하이어링 해서 또 스스로 그걸 방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거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람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드리븐 컴퓨팅이라고 하는 큰 어떤 컨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머신과 머신 간의 자동화를 위한 거라든가 이걸 이벤트에 의해서 뭔가 구동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컴퓨팅 아키텍처 개념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벤트 드리븐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것 중에 Function as a Service라는 게 있어요. Function as a Service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 기능을 개발하려고 할 때 굳이 내가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펑션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내가 엮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Function as a Service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내용과 같은 서버리스의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몇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뒤에 서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서버를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버가 뭔지도 모르셔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만 사용하는 것이지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심에 람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던 그 많은 내용들 특히나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란 건 얘한테 뭔가 트리거를 걸어줄 이벤트를 줘야만 내가 딱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벤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이제 이벤트로 바로 이렇게 연동될 수 있게 저희는 당연히 다른 서비스랑 연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WS의 다른 서비스가 얘 람다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람다를 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코딩해서 그냥 람다를 콜하면 되죠. 물론 내가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한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람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퀘스트를 얘한테 보내면은 얘는 저절로 스케일 아웃 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이거 얘는 뭐가 뭐 람다는 어떤 특성이냐면 람다는 CPU나 이런 걸로 얘가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기본 베이스는 리퀘스트 베이스입니다. 리퀘스트를 많이 받으면 얘가 스케일 아웃을 하는 거고요. 리퀘스트가 적으면 스케일 인을 해요. 차이가 왜 그렇게 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람다는 자 EC2를 사용하는 거랑 람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틸라이제이션 배율을 거의 100%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오스터 스케일링 걸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100% CPU 치는 서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나요? 안 하죠. CPU 70% 넘으면 두세 개 막 넣어야 되잖아요. EC2 인스턴스 자체가 100%를 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람다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CPU 사용률 100%에 100ms 단위로 그리고 메모리 비용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CPU 사용률을 100% 사용하고 메모리를 거의 100% 사용하는 그러한 컴퓨터 자원을 여러분들이 결국 활용하게 되는 거죠. 람다가 EC2 비용을 100% 서로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람다가 더 비싸요. 하지만 람다가 그런 워크로드들에 맞는 것을 하면 더 싸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람다 자체의 튜닝 포인트들도 존재를 합니다. 람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람다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퍼포먼스에.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람다 자체의 언어의 선택에 따라서도 즉 경량적 굉장히 가벼운 그 언어로 이용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은 훨씬 더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또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자로 묶어가지고 올리면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리사용 재사용도 하지만 콜드 부트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데 이제 새롭게 자기 영역을 띄워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소스 코드가 무거우면 결국 늦게 뜨는 거죠. 이벤트를 받았는데 그 뭐냐 웜업이 아니라 콜드업이 되면은 얘가 굉장히 느리게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기존에 웜업되어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면은 빨리 응답이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이제 람다를 사용하시면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람다를 딱 하나 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드 하나를 되게 크게 지어야죠. 크게 만들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다와 람다가 상호간에 서로 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국은 DBMS를 마침내 콜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을 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하기도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온프리미스 환경에 있는 환경과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겠죠. 그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와의 서로 간에 또 콜링도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리얼 어플리케이션은요. 당연히 그러한 과정들을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매니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스텝 펑션이 나온 거예요. 스텝 펑션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람다를 다 지워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콜리 관계가 형성되겠죠. 물론 주로 상호 간에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가장 이제 큰 주제, 스텝 펑션 주제는 결국 이제 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람다와의 람다든 뭐든 뭔가 태스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매니징하고 컨트롤하고 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퀀셜 펑션을 원해. 내가 뭔가를 콜하면 그 다음에 뭔 콜을 해야 되고 콜해야 되고 연속적인 콜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패러럴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나를 콜했는데 람다가 한 번에 딱 했는데 얘가 잘 실행이 안 돼. 한 방에는 잘 안 되고 여러 차례 리트라이를 해야만 얘가 실행이 되더라. 그럴 때는 우리는 리트라이를 계속 하고 싶어.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나면은 에러에 대해서 트라이 캐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대신 뭐 람다뿐만 아니라 스텝 펑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꼭 람다만이 아니라 뭐 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람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내용을 보신 적 있으세요? 12 Factor App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죠? 12팩터 앱이라고 찾아보시면 이건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케일업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앱을 만들려고 할 때 12가지를 요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글로도 돼 있습니다.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2팩터 앱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사상 들은 사실 이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웹앱이든 이런 스케일러블하고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것들을 수십 개 이상 만들어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키텍처 사상인 거죠. 네? 그런 것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12-factor app의 이게 여섯 번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로세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12-factor에서 stateless하고 share nothing 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해져요. 우리가 만약 람다를 사용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stateless해야 돼요. stateless라는 건 뭐죠? 결국은 얘가 프로세싱을 처리할 때 어떠한 상태값을 얘가 고유하게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만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치 세션을 내가 들고 있어서 내가 메모리에다 들고 있어서 내 세션을 확인할 땐 저 서버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는 stateful한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stateless화해요? 그 state 자체를 어딘가에 공동 스토리지나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프로세싱만 하고 넣다 뺐다 확인한 다음에 나는 딱 상태가 없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stateless입니다. shared nothing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은 말이죠. 그런 구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람다죠. 람다는 stateful한 거는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물론 뭐 DB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람다를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오케스트레이션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는 12-factor 앱의 프로세스의 아키텍처적인 가이드라인을 미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내가 람다를 어떻게 코디네이트 할 거야? 뭘로 코디네이트 할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죠. 이런 게 람다가 있는데 서로가 람다가 람다를 코라고 그 람다가 람다를 그러니까 로직이 있는 거예요. 람다 하나에 람다를 콜하는 로직을 다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걸 파이썬으로 짜시든 C#으로 짜시든 뭘로 짜시든 자바로 짜시든 다 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큰 람다가 있는 거죠. 큰 람다 얘가 실제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통 많이 써요. 그죠? 왜요? 그게 생각하기 제일 쉬우니까. 하지만 이번 방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또 하나 방식이 function chaining이에요. 뭐냐면 얘는 얘를 if else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고 시퀀셜을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웃긴 게 얘가 끝나서 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를 하려고 얘를 부르고 그다음에 얘를 부르고서 이게 다 끝나면 이렇게 차례로 리턴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어싱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노드.js는 뭐든 쓰는 보든 다 이런 거는 어싱크로 하죠. 자바를 써도 되고 뭐 다 써도 됩니다. 어싱크 뭐 C#을 써도 다 어싱크 요즘엔 그냥 키워드로 다 해결이 되니까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리턴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트라이얼 캐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이거 언어 저 이걸 또 모듈화 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쓰기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개별 하나 하나는 쓸 수 있겠죠, 그죠? 예, 하지만 이런 어떤 하나 이게 라직이라면은 라직을 얘가 이만큼 떼가지고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DB를 이용하는 거죠. DB에다가 상태를 전달하고 그 상태를 또 그 다음 람다가 읽어와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또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데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DB에다 상태값을 전달해서 그 상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내가 해서 람다를 코디네이션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람다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스케일 아웃을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트래픽이 리퀘스트가 팍 몰렸을 때 얘가 확 늘어가지고 막 처리한 다음에 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DBMS가 트래픽이 이렇게 확 줄여 그러면 DBMS가 건드겠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스케일 업을 할 수도 없는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병목 지점이 되는 거예요. 병목의 정의는 뭐죠? 병목 여러분, 바틀렉은 뭐예요? 정의가 컴포넌트 안에서 가장 유틸라이제이션 비율이 높은 거를 병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목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얘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컴포넌트가 병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뭐 튜닝이 한창 유행일 때 결국은 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의 유틸라이제이션 비율을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드가 높아지더라도 그 유틸라이제이션 비율이 같이 올라가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튜닝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션 바이 큐 이런 것들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SQS를 써가지고 이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것이 페일이 났으면 SQS에서 리트라이 액션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핸들링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SQS의 리트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람다에 대해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러한 정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다가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하고 저런 건 안 될 수도 있겠죠. 처음 케이스나 반대 케이스나 막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EC2 안에다가 뭔가 람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코디네이터를 만들 때 요건, 아키텍처, 우리는 아키텍트니까, 디벨로퍼 아키텍트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돼야 돼. 즉 이거는 스케일 아웃이 돼야 돼요. 이 코디네이터 자체가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트래픽이 막 몰릴 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야 돼요? 스테이트를 잃으면 안 되죠. 얘가 스테이트를 전달해줘야 되냐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으면 얘가 인풋이 되는 거, 그 인풋을 전달한, 요게 이제 스테이트인 거거든요. 이 스테이트를 전달을 해줘야 이 람다는 스테이트를 리스하게 처리를 하고 스테이트로 토싱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또 이제 deals with error and timeout, timeout 걸리는 것들에 대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드도 쉬워야 되고 operations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시큐리티니까. 시큐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API 콜을 됐고 어떤 시퀀스들을 갔다가 어떻게 에러가 튀어나왔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시는 게 어려우니까 물론 저희도 뭐 그런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을 거죠. 내부적으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만든 툴이 AWS Step Function인 거예요. 네. Step Function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Define JSON으로 이게 Define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리고 이게 Step Function을 사용하시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얘 중간에 보시는 요런 거예요. 이게 비주얼라이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네모 박스가 사실은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예. 그게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가 이제 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예. 일을 처리하는 게 있고 뭐 로직으로 분기하는 게 있고 이럴 거예요. 이런 거예요. 타입이 있어요. 이 스테이트에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언어적으로 언어 형태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걸 사용하시면은 사실 비주얼라이징 이렇게 이게 결국 콘솔 화면이거든요. 콘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각자 실행될 때 파란색으로 갔다가 뭐 빨간색이 됐다가 막 여기서 아웃 인풋에서 뭘 주고 아웃풋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JSON으로 포맷으로 그
예, 그럼 보면 얘가 이제 스테이트가 헬로 월드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하나의 스테이트를 여기에 이게 헬로 월드예요. 근데 여기 타입은 타스크예요. 타스크니까 이건 뭐예요? 뭘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데 뭘 실행해요? 뭘로 실행하냐면은 얘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람다죠. 그죠? 람다에 있는 뭐를 실행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arted하고 이게 hello world의 start하고 end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그냥 시작점하고 end점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단순하죠. 그냥 start했고 바로 이제 state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hello world start 이걸 꺼내고 그냥 end해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리소스 하나 요거 실행하고 딱 끝나는 거죠. 되게 심플한 hello world 예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실행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죠. millions of. 아, 우리가 이거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아마존.com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분량은 billions,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state machine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점점 복잡한 주로 람다지만 뭐 배치도 돌릴 수 있고 다 돌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컴퓨팅 리소스를 돌릴 수도 있고 람다를 콜하는 게 뿐만 아니라 얘는 밖에서다가 실제 워커를 두고 EC2나 이런 걸로 워커를 두고 얘랑 연동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워커든 이 스테이트 값을 폴링 방식으로 계속 체크하다가 얘가 너 이거 실행해라고 값을 바꿔주면 스테이트 값을 바꿔주면 이 폴링하는 애가 가져와가지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일을 처리하지 하면서 EC2 인스턴스 같은 게 막 돌아가지고 결과값만 스테이트로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화면이 참 거시기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쭉 태스크가 오다가 이런 건 초이스예요. 그럼 초이스라는 건 뭐냐면 분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얘는 태스크가 아닌 거예요. 타입이 이 스테이트는 초이스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이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초이스를 해서 얘가 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트를 그러면 이런 조건이면은 어느 스테이트로 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기를 하는 거죠. 그 여거에 이 선은 그냥 연결선일 뿐이에요. 로지컬한 연결선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에 info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실행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 밑에 게 하나하나 태스크에 대해서 이걸 찍고 들어가면 어떻게 실행됐고 이런 게 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인풋을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인풋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인풋은 JSON 파일로 딱 떨궈 주거든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뭐 A는 무슨 값, B는 무슨 값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풋으로. 그러면 얘가 그거를 정의해서 넣어 주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걸 다 패스해 줘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그 인풋을 계속 패스해 줍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웃풋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죠. 뭐 그 파일 그 JSON 파일로 보여지는 그 정보에다가 내가 뭐 아웃풋에서는 그거를 바꿀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걔가 또 인풋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ate type이 있어요. 그래서 task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건데 보통은 그거에 대한 대상을 지정합니다. 리소스를 지정해줘요. 그 다음에 choice는 아까 말한 이제 분기. 이따가 코딩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arallel은 뭐냐면은 얘가 이 스테이트를 동시에 분기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인풋에서 그냥 아예 그 실행 자체를 여러 개 인풋을 넣어서 그렇게 패럴하게 실행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그런 거는 처음 스타트해서 분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 패럴로 이용해서 그러면은 패럴로 뭐 100만 개 뛰어 이러면은 100만 개도 떠서 돌겠죠. 돈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다음에 웨이트 하면은 얼마까지 기다려 스페시픽한 조건까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페일이면 이건 페일 해서 스탑 익스큐션 해서 마크로 이거는 이걸 마킹하는 거예요. 이건 실패야. 실패로 마킹해가지고 그 마킹 값을 해서 다음 걸로 던져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석시드는 석시드고요. 패스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신다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recognition에다가 내가 이미지 태그 한번 이제 뜯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면 recognition이 이미지에 대해서 ID나 이제 word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사실 실제로 올리는 거에 대한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미지 타입 같은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얘가 이제
메타데이터,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죠. 그런 거는 타입이 뭘까요? 태스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미지 타입에 따라서 분기를 하는 거죠. 서포트드 하지 않는 이미지 타입이야. 그러면 얘는 페일로 넘겨. 그러니까 이게 페일로 돼서 마지막 끝나고 요게 이제 예. 그리고 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저장하죠. 메타데이터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걔를 리코그네이션에 돌리고 하나는 썸네일로 가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태스크겠죠. 얘는 얘한테 받아가지고 얘는 패러렐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썸네일을 저장하는 람다가 사이 리사이징해서 저장을 할 거고 얘는 리코그네이션 호출해가지고 태그를 붙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라지컬한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리코그니션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스텝 펑션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콘솔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타입에 대해서 이미 템플릿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면 기본 템플릿으로 이렇게 코딩이 이렇게 딱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하고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만 익숙해지시면 뭐가 문제냐면 근데 이것도 언어 랭귀지이기 때문에 스펙들이 다 있어요. 뭔가 옵션들이 있고 막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뭘 클래스를 하나 쓰더라도 메소드를 뭐가 있고 메소드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알아야 좀 능숙하게 쓰듯이 얘도 이 타입에서 얘가 인풋을 줄 때 뭐 옵션은 뭘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랭귀지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냐? 이게 API 레벨에서는 create 하고 뭐 이건 API 콜이에요. 이게 우리 아시죠? API로 CLI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리소스를 create 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JSON 인풋 파일 형태로 얘가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만들어 주면서 당연히 만약 내가 얘 태스크를 람다를 쓰겠다. 그러면 해당한 람다를 만들어 줘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얘가 태스크에서 그 람다를 호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로직이 짜여지는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아마 좀 설명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PI로 run 해라 그래서 인풋값 줄 수도 있고 인풋값을 주면 이제 뭐 로저스 인풋값이 필요하면 이런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전화 와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뭐 리스트 오브 스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AWS의 여러 서비스라고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스텝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가지고 얘를 뭐 만들 수가 있고. 그죠? 당연하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저희가 뭐 모든 리소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스텝 펑션을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얘의 스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행했던 뭐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 쪽에 가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API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해서 API 콜 된 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서비스 휴먼 어프로블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시는 게 뭐냐면 얘가 내가 메일을 통해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내가 뭔가 메일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내가 뭔가 어프로블 되게 하는 걸 짜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그러면 람다가 얘가 이제 그 당신한테 어프로블 하게 메일을 보낼게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럼 링크를 주겠죠. 링크는 API 게이트웨이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하면서 얘를 펑션을 런 시켜요. 런 시키면 얘가 링크를 딱 받아서 콜을 받아서 얘에 접속해서 얘의 태스크에 여기 안에 있는 액티비티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얘는 그제서 디텍팅 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 스텝 펑션 안에 값을 바꾸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스텝 펑션은 그 안에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예,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링크를 다 달아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게 다 예제화 돼 있어요. 예, 다양하게. 물론 저희 다큐멘테이션에도 튜토리얼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튜토리얼 다 실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말고라도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코그니션하고 프로세싱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이미지에서 뭐 메타데이터 뽑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로지컬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것은 실제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서비스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지 태그 메타데이터 저장은 예를 들면 아마존 데이터베이스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썸네일이나 이미지 자체는 S3에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람다 콜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EBS 스냅샷 같은 거에 대한 관련 그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아마존은 뭐야 이거를 내가 콜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이 얘가 이벤트를 트리거링 해가지고 스텝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해가지고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EBS를 디테치 한다든가 EBS를 뭐 카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EBS를 딜리팅 한다든가 아니면 EBS에 태깅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실행을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이게 뭐냐면 내가 시퀀스 펑션이 필요해. 이게 뭐냐면 푸드 판다라는 데인데요. 얘가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고객이 이제 배달원을 이렇게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순차적인 처리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은 뭐 비클가 사용 가능한 뭐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패치를 하라고 명령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한테는 뭐 메일이든 아니면 SNS로 인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비클이 cannot be contacted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의 롤들이 로직들을 시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테이트를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타트 해서 뭐 런 어사인먼트 알고리즘이 스타트인데 스테이트는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태스크다. 태스크인데 이건 런 어사인먼트 알고리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람다 펑션 안에 이제 구현을 해 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어사인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물로 얻고 그다음 이제 넥스트 스텝을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이제 이벤트 리스트가 이제 넘어오죠. 그 이거는 이제 인풋 관련한 부분들은 좀 제가 나중에 이건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필터 조건이 뒤에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The Take라는 앱은 말하자면은 내가 뭐 영화에서 본 저 옷이 사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와 똑같은 상품을 가장 싼 데가 어디가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주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입니다. 이런 데니까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죠. 뭐 프로덕트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걸 매뉴얼로 많이 했어요, 손으로. 예, 그거를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초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초이스 스테이트를 통해서 벤더 A 거냐, 벤더 B 거냐, 벤더 C 거냐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 벤더 A 상품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스텝 펑션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현을 한 거죠. 구조적으로 보면 이래요. 사실은 얘는 초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 타입이 보통 이제 이걸 다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테이트인데 초이스 타입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은 베리어블을 이게 이제 달러가 뭐냐면은 달러가 말하자면은 이 스텝 펑션 이 스테이트 간에 전달되는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는 JSON 파일의 데이터형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달러면은 통짜예요. 통짜. 통짜인데 그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달러 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인풋으로 JSON으로 A 밸류에 뭐 B 밸류에 얼마 뭐 C 밸류에 얼마 했으면은 달러 점 A면은 그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필터라고 표현해요. 이런 식의 표현은 필터. 그래서 얘를 점 프로듀서 프로덕트 소스라고 하면 인풋 JSON 파일의 프로덕트 소스인 거예요. 그죠? 키가. 예? 그 값이에요. 그 값. 그 값을 string equal, screen scrape면 next state는 얘로 가라. 근데 그 variable이 vendor A면 vendor A로 가라. vendor B면 vendor B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근데 요거를 input pass라고 하면은
이게 패스, 뭐 패스는 맞는데 정확한 저희 공식적인 거는 이걸 필터라고 불러요. 필터. 왜냐면 저걸 적용하는 순간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좀 뒤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etry function 필요하다. 우리 여러 번 호출을 해야 된다. 처음에 한 번에는 잘 성공이 안 되더라. retry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retry라고 주고 이 리소스에 대해서 retry를 선언해주고 에러가 만약에 handled error라고 뜨면은 max attempt 10번을 해라. 최대 10번 retry를 하라는 거예요. 최대. 네. 그죠? max attempt. 그다음에 parallel로 하고 싶다. parallel로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얘가 state prep state state 해서 맨 위에 타입이 parallel이 되고 요 하나가 하나의 하나 이게 왜냐면 보시면 branch 해 가지고 얘가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꺽쇠니까. 예? 근데 요게 요거 하나가 한 parallel인 거예요. 이쪽 거. task 1. 또 뒤에 또 있겠죠. 밑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 뒤에 있는가요? 네. 이제 요 설명이에요. 뭐냐면은 각각의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임시적인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스테이트가 전달되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JSON 텍스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얘에 대해서 인풋을 뭐 지정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런할 때 인풋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어요. JSON 인풋을 딱 날려주면은 얘가 이제 인풋 값이 되는 거예요. 스텝 펑션에. 그래서 시작을 하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우 인풋이 이걸로 던져줬어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이걸 던져줬어요. 이 스텝 펑션의 인풋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하고 넘버를 갖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테이트에 갔어요. 스테이트 가서 내가 태스크로 이걸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람다에다 넘겨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얘를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만약에 그걸 특별하게 지정 안 하면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람다에. 근데 얘를 필터를 걸었어요. 인풋 패스 해가지고 이건 뭐죠? 이거 통짜라고 그랬죠. 점 numbers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죠. 그죠? 그러면은 리소스에 넘어가는 거는 얘만 넘어가요. 즉 태스크의 인풋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인풋 패스, 아웃풋 패스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풋 패스가 뭐 지원이 안 되면 스테이트는 뭐 로우 인풋 자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해서 그 달러 값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달러 값이 기본으로 넘어가는 거고 널이면은 뭐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JSON 포맷에 그냥 이렇게 공백인 거죠. 널이 넘어가진 않아요. JSON 오브젝트에 값이 없는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아웃풋인데 만약에 아웃풋 패스를 지정을 인풋 패스는 이거고 리절트 패스가 있다 그러면 리절트 패스는 이 sum 값을 포함해서 아웃풋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절트 패스에 의해서 값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추가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웃풋 포맷에 넘겨줘야 다음 스테이트에 넘겨줘야 될 실제 스테이트 우리 값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그 스테이트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뭐 그 JSON 텍스트 자체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값을.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try catch의 final logic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try catch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섯 개의 choice state와 one fail state를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에러가 equal state 예, 에러의 이제 retry 조건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에러 equals의 state timeout이 나왔어요. timeout이 나오면은 얘가 시간 안에 다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timeout이면 retry를 해요. 그럼 너 retry 해. 조건이 뭐냐면은 interval seconds는 2, max attempt는 2, backoff rate는 1.5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2초 동안 쉬었다가 최대 얼마까지? 얘는 두 개까지. backoff rate는 뭐냐면 처음에 2초였잖아요. 두 번째는 1.5배 더 쉬라는 거예요. 실패해가지고 했으면 그죠? 예, 바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백오프 알고리즘을 써서 사실은 여기에 디폴트는 2예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 인터벌 2초였다가 실패하면 4초 후에 리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5로 강제했기 때문에 3초 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맥스 어템프트를 더 늘렸, 10으로 늘렸으면 이제 그 비율대로 계속 늘면서 재 리트라이를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네. 이런 것의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프로덕션 라인에 이제 데이터를 게더링 해야 되는데 8시간 단위로 우리가 쉬프팅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얘가 실제로 넥스트 시프트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패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실행되는 조건에 대한 것들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되면은 얘가 무조건 런이 되는 거예요. 이 넥스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웨이트를 걸잖아. 웨이트 타입이니까 이 시간이 만족되면 넥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8시간 후 값을 여기다 주면 얘가 이 값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이 스테이트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넥스트로 넘겨주는 거예요. 넥스트에 얘를 콜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 하냐면은 얘는 태스크인데 뭘 부르냐면은 이 액티비티,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 스텝 펑션의 액티비티를 콜하는 거예요. 네, 특정하게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어 놓은 걸 그 콜하는데 얘 타임 아웃 세컨드는 3만 초예요. 그러니까 3만 초 안에 얘가 시간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타임 아웃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트빗 세컨드는 뭐냐면은 얘한테 얘가 하트빗을 날려줘요. 120초 안에만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만 대답을 해주면은 너 타임 아웃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스텝 펑션의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펑션 이렇게 돼요. 이제 람다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 펑션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딥러닝 중 제일 간단한 게 헬로 월드죠.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 코드가 보여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죠. 그 비주얼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풋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 싶다. 그럼 뉴 익스큐션을 누르고 여기다가 인풋 값을 넣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인풋 값은 보통 이제 얘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필요한 인풋 값들이 이미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JSON 포맷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딥러닝 트레이닝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인데 우리가 딥러닝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얘는 이제 제일 싼 게 뭐예요? 스팟 인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스팟 인스턴스 비딩을 해요. 그래서 비딩을 해서 인스턴스를 구해오면 그때 딥러닝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다 깐 다음에 내가 필요한 소스를 넣어줘서 트레이닝 모델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S3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환경을 터미네이트 시켜요. 이제 그런 스텝 펑션. 그러면 얘는 이제 그게 비딩이 언제 낙찰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자고 뭐 일어났다가 아침에 보면 이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딥러닝 트레이닝 스테이트 머신인데 얘가 하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얘를 코딩을 보시면 이제 코딩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비주얼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코딩은 이렇게 있는 거죠. 코드가 얘에 대한 기술인 거죠. 이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JSON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얘에 대한 인풋은 뭘로 주냐? 인풋은 당연히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exact name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주면은 얘가 요걸로 버킷을 만들어요. 버킷 네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파일들을 올리 결국은 얘가 이제 아웃풋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버킷 네임은 얘 스텝 펑션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풋 파일로 만들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보시면 헬로 월드는 뭐 아까 보셨 뭐 이게 너무 심플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New Execution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띄워놨어야 되네. 인풋 값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이게 후냐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얘는 이제 외부에서 얘가 워커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돌고 있어요. 폴링을 하는 거죠. 액티브 스테이트의 값을 계속 폴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텝 펑션에서 얘를 이제 예. 네. 익스큐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순식간 되겠죠. 왜냐면 폴링이 됐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이걸 받아가지고 이 값을 웹 어플리케이션이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폴링하고 있다가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받아서 얘가 이제 실행을 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다 워커를 두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냥 람다를 계속 콜하는 거죠. 람다를 계속 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 트레이닝 스테이트 머신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 뉴 엑스큐션을 할 때 이때 값을 앞서 여러 가지 이후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인풋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이 인풋을 읽어와서 각각의 태스크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버킷네임 보고, 아, 인풋이 버킷네임이 이거니까 버킷네임 실행 크리에이션하고 이러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태스크에 해당하는 건 다 람다예요. 그래서 람다에 해당하는 것을 다 만들었죠. 당연히 람다에 대한 해당하는 걸 여기다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뭐 get 뭐 object 뭐 check task completed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펑션을 강제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버킷 만든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했네요. 버킷이 이게 그 버킷 네임이 똑같은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버킷을 실행을 하고 나면은 얘가 버킷 네임을 바꿔서 할까요? 네, 해보죠. 11로 하고요. 자, 얘가 이제 결국 이렇게 돌면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밑에 가서 얘가 이제 안 보여서 너무 좀 그런데. 얘에서 보면은 얘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얘가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익스큐션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 하는 경우 자체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딥러닝들이 진행이 딥러닝이래. 이게 스텝 펑션입니다. 사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코딩 레벨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큐멘트 자체가 결국 이게 이걸 기술하는 어떤 그래머, 그러니까 규약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스크 뭐 리소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람다든 뭐든 스테이트리스한 어떤 서비스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기도 할 수 있고 로직을 돌리고 해서 결국은 하나의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람다를 만들든 DB에다 쓰는 그런 형태를 하지 않고 전체를 잘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람다가 충분히 공통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로직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의 람다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은
실행하는 속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람다를 콜해 가지고 리턴 받으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람다가 뭐 예를 들면 10개를 호출한다. 근데 결국은 전체적인 듀레이션 타임은 각각의 람다가 갖는 시간입니다. 듀레이션 타임은.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만들어서 가볍게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은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됐죠. 예. 14분이네요. 뒤에 뭐 사실은 이제 데모를 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시간은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람다 이 스텝 펑션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펑션은 튜토리얼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지금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귀하게 익숙해지는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예, 오늘 세션은 이 세션 스텝 펑션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세션은 그 닷넷 관련한 개발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닷넷 얘기하시면서 다시 만나 좀 이따가 20분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